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 이러는데, 가면 엄마가 조용해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 아침에 밥도 안 해놓으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 아침 밥을 해야지. 밥도 안 해놨어요. 하면서, 이마 이러면서 그냥 또 방에 빼말라고. 이거만 계속. 밤이 되면 되게 막, 아버지 우리. 아이고. 엄마는 전혀 아는 못하지. 밥을 했어요. 쨈쨈 말라. 경아랑 땅콩잼 어디 있니? 재미있어요. 박명수 씨,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제 야간 매점으로 좀 옮겨서. 아, 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보도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요리책은 없지만 우리 집엔 있는 특별한 요리. 한번 보면 지금 바로 해먹고 싶은 악마의 레시피가. 정전으로 최고의 맛을 내는 초간단 요리 해드립니다. 야간 매점! 뭐야? 아니, 꽃꽂이 아니에요? 어딨어? 야! 너 언제부터 너가 여기 앉아서 밥 먹었어? 너 이거 입어, 빨리. 입어! 뭐야? 너 깜쪽 같다, 너. 아래. 여자, 욜로야, 욜로. 야, 너. 이제 너 같다. 이게 너 같다. 야, 이제 너 같다. 어머, 거시기 멋있어. 누구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700원. 원래 500원인데. 왜 700원이에요? 야간 매점. 야간 할 줄 알아. 그런데 너 이렇게 잘하는데 너 여기 있어? 아, 정말 둘 다 거지 같다. 우리 그냥 거지 아니야. 우리 도플거지야. 야! 봐. 봐. 가방 야, 차이가. 아, 차이가 조금 나네. 괜찮아요. 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진짜 맛있어. 아, 이걸 좋아하네, 혜진 씨가. 드신다니까요? 그죠? 좋아하네, 이거를.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정말 말 그대로 꺾어지다. 자, 상규 씨. 네. 상규 씨 한번 해봐요. 잘한다! 서울대 거지. 물리학 배운 거지, 배운 거지. 엘리트 거지. 야, 저거 배운 거지. 아, 저거 멋있어요. 와. 야, 멋있다. 야, 음악 드세요. 나 물리 거지야? 이러면서. 야, 하시는 것 같아. 먹물 거지래요, 먹물 거지. 내 말고. <말고. 웃음> 잘한다, 외웠다. 잘한다, 외웠다. 하시네. 아주머니 참 좋아하세요. 너무 예뻐. 이번에 너 진짜 오늘 너무 고무돼 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야간 매점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보영 씨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하선점. 네. 요거 지금 나오시기 전에 본인도 생각했던 메뉴가 저거랑 좀 비슷한 게 있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맛있겠던데요? 네, 생각했는데 생각한 날 저게 나왔어요. 방송됐구나. 저랑 비슷한 거를? 저는 저기다가 명란젓하고 또띠아에다 명란젓하고 마요네즈 섞어서 바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치즈 뿌려서 명란 피자, 명란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맛있겠네. 궁금하다. 그거 맛있잖아요. 그럼 해보시지. 딴 거 갖고 나왔어요? 지금 1등 못하겠어요. 지금 4명도 1등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욕심나거든요. 아, 실제로 그 좀 그 집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거나 했을 때 이런 네. 그 음식을 해가지고 아, 좀 그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진짜로? 그럼요, 그럼요. 예. 만약에 지금 갑작스럽게 집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좀 내놓고 싶으세요? 아이고, 혜진아. 아이고, 미안하다. 야, 형들이 왔다. 야, 좀 저 뭐 좀 조치라도 뭐 먹니? 간단한 볶음이나 탕. 탕은 무슨 탕? 좀 드셨으니까 좀 맑은 지리. 지리? 지리 좋은데. 나 지리 킬러. 아유, 상윤 씨. 나 지리 킬러야. 저번에 녹화 때 뵙고 두 번째인데 오늘 놀러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완전 민폐. 미안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서 왔어요. 저기 저.